조국 신당이 가시화되자 한동훈이 매일 조국 전 장관을 거론했고 덕분에 조국 전 장관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반격이 시작되자 한동훈은 자신의 멍청함을 깨닫고 조국이라는 이름의 입을 닫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조국은 이미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변명과 해명과 대응 방안 마련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소 거칠더라도 조금은 유치하더라도 이슈를 선점하고 전국을 주도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럴 위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민주당 지지자인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이 조국의 입에서 거침없이 나왔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그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조국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내에서 정당의 위치가 다르고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이 다르니 발언의 차이나 수위는 어쩔 수 없겠지만 70년대 80년대에 보았던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진영의 정치인들이 사직생의 각오를 보여야 할 때라 저는 생각합니다. 2024년 3월 3일에 조국 혁신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당대표로 선출되었고 조국 전 장관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조국 대표처럼 결기를 가진 이들이 민주당 총선 후보자들과 수뇌부에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에 왜 열광했고 조국에 왜 열광하는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얻을지도 모르겠고 총선 이후에 지금의 각오를 유지한 채 정당으로서 존속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독재 청산이라는 조국 당대표가 원하는 세상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국입니다. 짧은 기간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부족한 경험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반드시 해내겠다는 열정과 동지의 하나로 달리고 달려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강물이 흘러 바다로 나아가듯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5년간 무간지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도륙되는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생살이 뜯기는 것 같았습니다. 찔리고 베인 상처가 깊었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죄인된 심정으로 매일 성찰하고 또 성찰했습니다. 저 개인의 수모와 치욕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동참하는 시민들은 여러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찰 독재를 조속히 심판하기 위하여 민생 경제의 파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친일, 뉴라이트 부류의 특세로 억눌린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전쟁이 날까 겁이 나서 또는 그냥 조국이 불쌍하고 짠해서 저 조국 이 모든 마음을 받아 안으며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직을 기꺼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마음은 기쁘고도 무겁습니다.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실망을 드리는 것은 아닐까?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현실이 만만치 않은 것을 알기에 장애물이 겹겹이 놓여 있을 것을 알기에 고민이 많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견디고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22일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가슴 속에 맺힌 피눈물을 보았습니다. 자식들 죽음의 진상을 밝혀달라. 정부가 우리의 호소를 한 번이라도 들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폭풍 속에 대민지원을 나간 수군이는 구명조끼도 입지 못하고 급류에 휘말려 사망했습니다. 그는 한 집안의 장손이고 외동아들인 20살의 꽃다운 청년 고 최수근 상병입니다. 그러나 최상병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우는 항명죄로 해임당하고 기소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처절한 호소를 외면했습니다.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군대 보낸 외동아들의 죽음을 이것은 살인입니다 라고 울부짖던 아버지의 절규에 정부는 답이 없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는데 급급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159명이 목숨을 잃고 군대 간 우리 자식이 죽었는데도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이 참담한 사태에 윤석열 정권의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고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조국 혁신당은 이분들처럼 국가 권력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고통받은 사람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남은 임기 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망가뜨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두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 한 일은 정치 보복밖에 없습니다. 자고 남은 뉴스에 검찰의 압수수색 보도, 감사원의 감사 보도가 나왔습니다.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과 감사원은 정권의 돌격대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맞는지 난리면이 맞는지 온 국민을 상대로 청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 가족과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비리 의혹에는 침묵하거나 비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은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과 R&D 예산 축소에 항의하는 카이스트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사기를 들어 끌어냈습니다. 경제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계획을 세운 이래 50여 년 중 최저입니다.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성장률이 낮아졌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실질 임금이 감소했습니다. 높은 금리와 치솟는 물가로 서민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2년 전보다 가난해졌습니다. 2년 전보다 불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 정책을 펼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의 삶이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는 정권입니다. 한마디로 무능한 정권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책임자로 정치검사들의 준동을 막아내지 못하고 검찰공화국의 탄생을 막아내지 못한 과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런 저를 향한 비판과 비난과 질책 오롯이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조국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하는 소명이 운명적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돌아갈 자리를 불살랐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검찰 독재의 강이고 윤석열의 강입니다. 오물로 뒤덮인 윤석열의 강을 건너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민주개혁 세력이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너갈 때 필요한 튼튼한 뗏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너갈 때 쓸 수 있는 성능 좋은 수륙 양용 전차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야당, 선명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깨트리는 쇄빙선이 되겠습니다. 민주 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 진보 세력의 승리를 위해 연대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정당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근래 이번 선거가 어려워졌다라는 말이 들립니다.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진보 세력이 압승할 수 있는 선거였는데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들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비관하지 맙시다. 대신 우리가 이제 바람이 됩시다. 우리 조국혁신당이 바람을 일으키면 국민들이 심판의 태풍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강원도 발음 아닌 우리가 검찰 독재 정권 심판과 조기 정식의 불길을 일으킵시다. 불은 가장 뜨거울 때 파란색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뜨거운 파란불이 되어 검찰 독재 정권을 태워버립시다. 저부터 파란불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 조국은 조국혁신당의 대표로 국민들과 함께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맨 앞에 서서 맨 마지막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희 싸움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4월 10일까지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검찰 독재 심판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 연대하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각종 이간질과 갈라치기에 넘어가지 맙시다. 그리고 주변 모든 분들이 4월 10일 투표장에 나가도록 권유하고 설득합시다. 전국 각지에서 바람이 되고 불씨가 됩시다. 4월 10일 총선까지 신발끈을 더 조매고 더 뜁시다. 손에 손을 잡고 어깨에 어깨를 걸고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넙시다. 4월 10일 국민 여러분께 승리를 보고할 수 있도록 거침없이 달려갑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너 민주 진영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